X는 미워할 거야. 먼저 박재범의 연관 검색어는 재범 복귀, 재범 신곡, 재범 해병대, 재범 몸매, 재범 깔맞춤 종결자, 재범 순발력, 재범 난닝구, 재범 청순 글래머, 재범 마이크. 눈물 훔치며 해병대로 들어간 현빈 때문인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이 검색어 바로 한번 살펴보자. 재범 해병대. 아니 혹시 재범도 현빈 따라 해병대 가나요? 재범 해병대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을 살펴보니 해병대 머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짧은 머리에 지적인 이미지를 노린 건지 잠자리 연상시키는 안경을 낀 이 사진. 바로 재범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의 사진을 본인의 트위터에 게재한 것. 이 해병대의 상륙 돌격형 머리는 해병대가 창설된 1948년부터 80여만 명의 예비역들이 지켜온 해병대의 전통적 스타일이라는데, 사실 강인한 아메리칸 인디언 모이칸족의 풍습에서 유래된 헤어스타일이라고. 모이칸 스타일로 유명한 요 헤어스타일은 빅뱅의 태양, 강호동, 이정 등도 애용하는 스타일. 윗머리는 짧게 자르고 옆머리를 시원하게 밀어붙인 요 스타일은 재범이 애용하는 스타일로 옆라인의 스크래치로 포인트를 주기도 한다고. 근데 굳이 해병대 머리를 선택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그냥 뭐 머리를 계속 약간 길렀어요 한동안. 팬분들이 약간 긴 머리를 원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옆에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제 위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도 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짧아요. 짧은 머리가 좋아요 저는. 짧은 머리가 좋다고 다음에 이런 머리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한들 안 멋있을 소리야. 재범의 다음 검색어는, 아니 이건 뭔가, 재범이 청순 글래머 누군가와 썸씽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여성들 눈에 피눈물 절절 흘리고 혈압 올려 뒷목 잡고 쓰러지게 하는 이 검색어 바로 살펴보자. 재범 청순 글래머. 청순 글래머란 본래 얼굴은 청순한데 반해 몸매는 글래머인 녀석을 뜻하는 말. 이에 탄탄한 복근과 상큼발랄한 미소, 뽀얀 얼굴 자랑해주시는 재범을 팬들이 청순 글래머라고 별명 붙여주었다고. 팬들이 붙여준 이 별명에 대해 재범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그 여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은근히 매력 있더라고요 별명이.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왜 그런 별명이 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글래머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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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랬죠. 남자 연예인으로는 유일하게 청순 글래머 스타로 불려오는 재범. 그렇다면 그의 뽀얀 피부에 대한 비결은? 뽀얀 피부가 굉장히 화제예요.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메이크업. 피부가 굉장히 메이크업. 네. 본인만 혹시 피부 관리법이나 비결이 있나요? 뭐 없어요. 그냥 근데 잠 많이 자고 이렇게 잘 씻으면 피부가 좋아요. 좋아져요. 잠 많이 안 자고 잘 안 씻으면 안 좋아지더라고요. 도자기 피부, 꿀 피부라 불리는 여자 연예인들 안 부러울 만큼 아리따운 피부를 자랑해 주시는 제품. 그의 비결은 잘 자고 잘 씻자. 피부 굿, 얼굴 굿, 몸매 굿. 게다가 이란대의 백전 철학 또한 남다르다고 하니 요 검색어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재범 깔맞춤 종결자. 일단 깔맞춤은 대체 뭔가? 남자 연예인이라면 한층 정도는 밟고 올라줘야 한다는 깔창? 아니죠, 깔맞춤이란 옷이나 액세서리 등의 색상을 비슷한 계열로 맞추어 코디하는 형태. 잘못하면 전스러움의 극치를 달릴 수 있는 이 깔맞춤을 멋스럽게 소화해내며 깔맞춤 종료자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데, 심지어 프로필에는 취미가 옷 색깔 맞춰입기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결같은 그의 깔맞춤은 화보에서는 물론 공항 패션에서 보여준 사복 패션에도 이루 말할 것 없는 완벽 깔맞춤에 신발 주머니의 색깔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는 자연과의 깔맞춤까지 선보인다고 하니, 아니 대체 깔맞춤을 하는 이유는 뭐래요? 그냥 이뻐 보이잖아요. 그냥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면 박재범에게 그 깔맞춤이란 뭔지요? 그냥 그러니까 신발이랑 옷이랑 맞추는 거랑 뭐 모자도 그렇고. 저는 안 맞추면 약간 찝찝해요. 네. 깔맞춤을 안 하면 이상하게 찝찝하다는 이청렬. 깔맞춤도 맛깔나게 하는 이청렬 스타일 때문인가 패션업계에도 일명 재범 효과가 일고 있다는데, 재범이 모델을 하고 있는 시리얼 브랜드는
5천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하루 매출액이 평균 의류업계의 1매출액의 7배에 달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재범 효과. 그렇다면 어메이 시간 이남대의 패션 철학은 어떻게 될까? 없어요. 그냥 편한 거. 편한 거, 왜 편한 거? 뭐 편한 거? 요새요? 네. 응. 편한 거 이런 거, 네. 편한 거 이런 거, 네. 편한 거 이런 거. 네. 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이청민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적 원샷을 살펴볼 시간. 제범을 향해 쏟아지던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하니 엄마, 난 너무 기대돼. 제범 복귀. 관련 검토 제범 복귀와 함께 트위터에 쏟아져 올라왔던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자. 그 전에 재범과의 인터뷰에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니 못 알아들었는데도 알아들은 것처럼 지나칠 수 있음. 코를 훌쩍이거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때도 있음. 낯을 가리니 편한 인터뷰 상황을 조성해줘야 함. 결정적 원샷을 포착한 것은 바로 그와의 인터뷰 시간. 팬들에 대한 사랑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해달라는 말에 나온 요 표정. 뭐다? 두 배로 커진 눈에 쓱 올라간 입꼬리. 바지 주머니에 슬쩍 꼽아놓은 두 손까지. 그 의미는 팬들만이 알 듯? 이렇게 팬들 지극정성 생각해주는 제범에게 팬들이 던져준 깨알같은 질문들. 그에 대한 답과 그의 컴백 이야기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그럼 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을 테니까 즐감하세요.